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이렇게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의 두 종류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구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두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최남단 베델과 또 최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도. 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야? 금으로 사람이 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순금으로 전체 속까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속은 쇠로 만들어놔 고국으로 맨 위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금송아지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어떤 미래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는 그 금송아지가 그것도 사람의 형상도 아닌 송아지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 아는데 왜 속이느냐 하면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루살렘으로 싹 넘어가가지고, 거기 남쪽 유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은, 아, 또 나를 갖다가 반역자로 모아가지고, 몰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또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없어져버린 거 아니야?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에다가 경비를 철통같이 지키게 해놓고, 아무도 못 넘어가게 해놓고, 이제는 넘어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베델과 단에 모여. 베델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로 모이고, 또 단하고 가까운 데는 단을 단으로 모여. 금송아지로 모여. 그래서 편리주의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혼합주의 사상.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혼합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덟 번의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한 왕조를 몰살시켜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아수르의 칼을 맞고 쓰러져 버리죠. 그래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아수르 정책은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끌어다가 아수르 각 지역에다 놓고 아수르 각 본토인들은 다 끌어다가 또 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놓고 해서 이주 정책,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민족성도 흐르게 만들고 신앙도 혼합주의에, 그렇지 않아도 혼합주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상주의와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완전히 민족성도 그리고 종교성도 흐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는 안 했어요. 그 뭐냐? 이방의 우상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감 없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 은행, 의식, 또 그다음에 집례 형식, 의복, 전통, 그런 모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블레셋을 섬기면 블레셋 신들 섬긴 대로 그대로. 암몬이 섬기면 암몬 신 몰록 그대로.
전부 다 각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신제도 드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일신 사상과 혼합은 안 시켰지만은 그 우상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바벨론에 칼을 맞고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들과 서로 혼합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본받고 우상 숭배 미신행위에 빠져서 그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 그렇게 돼버렸죠. 우상 숭배자들도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아니 저게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철로 부어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은 그것이 아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구원도 못해주고 복도 못 주고 살아서 움직이도 않는 거 세월이 가다 보면 녹슬어 버리고 좀슬어 버리고 벌레 먹어 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저것을 왜 모르고 저렇게 섬길까 저걸 왜 신이라고 섬길까 하지만은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 공장에서 새겨서 각도로 새겨 가지고 부어 만들어서 금물 칠해 가지고 갖다 놓고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 얼마 주고 샀다는 거 자기들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신을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매개체로 그러니까 신이 임하게 되면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온다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선악과 나무 세워놓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상이 팽배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전부 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이 돌이고 나무고 철이고 다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을 좀 접촉하고 싶은데 신을 접촉해가지고 뭔가 좀 복도 받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받고 싶고 또 자기 놈 또 장래도 좀 좋은 축복 달라고 빌고도 싶고 뭔가 신과의 접촉을 해서 자기가 궁금한 미래도 좀 알고 싶은데 뭐가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매개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삼기 위해서 그걸 깎아 세우는 거 자기들 알아요. 그 나무고 철이고 고무고 플라스틱이고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신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신이 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막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농계사당에 가보니까 난 농계가 난 무엇을 막 큰 우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끝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고 성기나 가봤더니 큰 여자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여자 그림. 기생 그림 하나 큰 화폭에다가 그려놓고 비스무니 세워놓고 그 앞에 향불 피워놓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귀신이 임한다며 귀신이 거기에 임해요. 그걸 보고 나서요. 거의 한 달 동안 내가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뭔가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그냥 사람이 맥이 쭉 빠진 게 뭐 그냥 뭐라고 할까. 내 정신이 뭔가 악령에게 꽉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정신이 총명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옛날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 우교에 헌당 예배한다고 해서 왔었잖아요. 왔어서 저기 호수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간다고 사람들이 가는데 막 오다가 보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아예 못 가겠다 해가지고 요리 터치 박씨 제가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게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마루만 깔려 있고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제가게 뭔지도 그때 모르고 그거 지금 몇십 년 됐나 40년 훨씬 넘었지 40년 훨씬 넘었죠. 그래가지고는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예?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서 좀 하루 한 사람 살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깨끗한 정리만 해놓고 사람들이 안 살아? 그래가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니까 그 화장실도 이제 재래식 뭐 있잖아요 그냥 싸가지고 그냥
그 쇠하고 섞어서 그냥 내보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더라고. 그래서 보고 제가 안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었죠. 비 피한다고. 앉아있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뒤에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처럼 소름이 끼쳐요? 전체는 깨끗해요. 가서 보니까 마루 쫙 깔렸고, 청소도 잘 해놓고요. 아, 사람이 살아도 되겠더라고. 깨끗해요. 근데 나랑 같이 몇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다가, 아, 우리 너무 나저 사람들 저쪽으로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야, 얼른 가야 되겠다. 또 가는데, 아, 비 피했다가 가. 아유, 깨끗하니 좋구만. 그래 가면서 가버리고, 나 혼자 있는데. 아니, 왜 그러고 화장실을 가도 그러고, 거기를 가도 소름이 끼친지 머리끝이 그냥 쫙쫙 솟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귀신이 그냥 나를 사로잡은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이고,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갖고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뒤에서 나를 잡아 끌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은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왜 팔이 안 움직여요? 발이 하나씩 움직이는데 얼마나 어렵게 움직여. 근데 거기서 조금 좀 내가 좀 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염소, 까만 염소 두 마리가 그 뒤에 매여 있으면서 음매음매 하더라고. 아, 그래서 살아있는 그 염소를 좀 보니까는 조금 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하고 이제 불을 그냥 말을 해가면서 염소야, 너풀 맛있어? 풀 먹어? 그너너비 맞겠다?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 아, 저안 무섭게 하려고 확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여기 동네 막 입구까지 오는데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난 그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석달 동안을요, 탁 있으면 이 머릿속에서, 보여요, 머릿속에서. 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에서 그 집이 확 보이면서,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뭐랄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뭐 움직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쭉 가라앉은 게 힘이 빠진 것이,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 그렇게 나 거의 석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언제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이제는 제각도 깨끗하게 새로 지어가지고 더 멋있게 해놨잖아요. 예? 여기 박씨 제각? 새로 지어서? 아, 그랬는데, 추천해서, 야, 한번 우리 어머니가 목회나 그때 방이가 목회래다. 방에 누가 목회랬는데, 거기 귀신 들린 남자 하나를 여기 오게 했었잖아. 귀신 들린 남자 하나 여기 왔잖아. 나이가 서른 몇살 먹었나 몇살 먹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여 교회 와서 좀 있으면 괜찮을란가 해서 여기를 보내왔었잖아. 왔는데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어요. 없어져. 금방 보였다가도 온데간데 없어져.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거기 못이 제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니까 거기서 부른대. 그리 오라고. 아, 그래. 세상에 그런 데를 내가 들어갔구나 싶은 생각. 그래서 내가 옆에 채씨 지가 지나가면서 그 채씨 지가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꼭 귀신하고 눈이 마주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지나가도 채씨 지가 안 쳐다본다니까는요. 거기를. 얼마나 질렸던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상도 왜 만들었냐, 제사상도. 제사상도 왜 차리냐 하면은 그런 제사상이라고는 매개체를 통해서 조상을 불러낸다는 의미예요, 그게. 마귀 꿈을 꾸잖아. 우리가 보면은 마몽이 있고 현몽이 있고 계시적인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뇌를 마귀가 매개체로 삼든가 하나님이 매개체로 삼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 뇌를 매개체로 삼고 있을 때에는 막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스러운 막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뇌를 내 개체로 삼을 때에는 계시적인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뇌를.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에도 꿈,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잘 때에도 정신 깨끗하게 하고 자야 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뇌가 될수 있도록 잠잘 때에도 도둑질 생각하고 살인 생각하고 음란 생각하고 남 미워하는 생각 갖고 악한 생각 갖게 되면은 마귀가 그 뇌를 내 개체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때이 뇌가 깨끗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잠이 들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연기하면 이 뇌를 누가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뇌를 사용해가지고 계시적인 꿈을 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다 그런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어떤 목사님이 산에 산불을 가다가 산행을 하다가
어떤 뭐 비석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제각각씩 해놓은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하고 조그맣게 옛날 집처럼 궁궐처럼 이쁘게 지어가지고 속에 보면은 비석만 달랑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성황당처럼 그냥 돌 무덤 쌓아놓고 거기다 돌 하나 세워놓고 새끼줄 알록달록 해갖고 새끼줄 둘러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만날 때마다 에이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거기다 오줌을 싸버렸대요. 목사님이 그다음 그다음부터 귀신 들어갔다는 거 귀신 목사님한테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걸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 카페 식구가 우리 목사님 한 번이 이렇게 됐는데 이 그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물러가냐 어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똑같은 귀신이 들려도 성도한테 드는 귀신은 졸자가 쫄병이 들어가지만 지도자급한테 들어간 귀신은요 대장급이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귀신 들려도 이 주의종한테 들려간 귀신은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들어간 귀신은 능력 있는 주의종이 쫓아낼 수 있지만 주의종한테 귀신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일반 성도가 돼도 절대 안 물러가요. 왜? 계급이 높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그래 가더라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돌무더기나 나무나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리고 제각이나 그 이상하게 신 모셨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절대 거기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이거는 능력 있는 주의 종도 견디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보통 사람이 가갖고 견딜 수 있는 줄 아느냐고 절대 그런 데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어보길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내가 카페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서 살 때게 옛날에는 절간이 산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절간이 다 도시로 들어와 있어요. 그냥 무당 점쟁이 사주 관상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가요. 또 오늘 집 없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고 집세 올려달라고 올려줄 돈이 없으니까 또 이사 가야 되고 이사를 밥 먹듯이 당겨야 되잖아요. 우리 성남에서 목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사 갈 때마다 그걸 이사 가도 되느냐고 하나님께 꼭 묻고 가라고. 거기에서 무당질 하다가 이사 가버린대. 또 절간처럼 무슨 우상을 놔두고 섬기다가 이사 갔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은 정말 너희들 견디기 힘들다. 이거 어지간한 보통 목사도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꼭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성남에 살 때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성남에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요 우리 함부로 안 돼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고 중학교 1학년생이 산에 가다가 그 제각을 봤대요. 제각을 봐가지고 에이 요거는 우상 섬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야. 헛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돌과 나무야 돌과 나무야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거기 제각에 문을 열고 거기다 오줌을 싸버렸다. 두 형제가. 돌아오는 도중에 둘이가 귀신이 들려가 버렸어. 둘이가. 똑같이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정말로 귀신이 거기에서 있냐.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 질문이 다 오잖아요. 질문이 다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개가 나와요. 내가 말하잖아요. 차라리 귀신이 들어가느니 암병 걸리는 게 낫다고. 암병 걸리면은요 자기 정신이라도 뚜렷해가지고 회개라도 하고 천국 가잖아요. 귀신이 회개하게 만들어 준 줄 알아요. 회개하게끔 놔둘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 들어간 것은 암병 몇 개 걸린 것보다도 더 사악한 병이요. 귀신이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부모들이 생명건 회개를 하고 부모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식들 놓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지.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고 우상숭배 미신행위 싹 버리고 성경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대로 살면서 그 자식들 놓고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나?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교회마다 교회마다 나처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가 생명 걸고 그걸 놓고 기도하겠느냐고. 그대로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거. 정신병원에 가서 한 5, 6년만 있으면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생일도 몰라요. 다 그 약으로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성남에 있을 때 황 누구 집사님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 술 먹고 그냥 너무 취해가지고 돌에 누워있는데 눈 떠보니까 청량리 정신병원이더래. 아, 여기서 내가 왜 여기로 왔느냐 그랬더니 술 먹고 누워있으니까 청량리 정신병원을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에는 사람들 머리수당 얼마씩 주니까 사람 하나씩 끌고 와 그러면 돈 얼마씩 줄게.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갔다가 막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리고는 아무도 접촉 못하게 만들고 그 약으로 독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들어간 문은 이제 나오는 문은 없어. 그 약을 한 주먹씩 주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 약 기운에 취해서 잠잔대요. 잠을 자. 안 먹으면은 어떨 때는 안 먹고 패터보고 싶어도 먹고 넘길 때까지 넘겨 확인하고 간대. 지켜서서.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대. 하루에 세 번씩을 그 약을. 강제로 먹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집안 식구가 알면서 내놨나 봐요. 어저께 면회를 왔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 저기 됐는지 그 누구 면회를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면회가 왔나. 근데 이 사람은 면회도 안 되고 자기 이제 부인 처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된대. 다 차단시켜버려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자기 같은 방에 있는 사람 면회한다고 그랬는데 하던 쪽지에다가 해가지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그 사람 손에 넣어주면서 거기 저 면회 오는 자기 그 저 부모한테 전해주라고 그래갖고 쪽지를 적어갖고 그 사람 손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 면회 올 때 그 손에다 지어놓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저 황 집사 그 가족에다 전화로 걸어가지고 한 가족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몇 년 걸렸냐?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동안. 근데 나와갖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성남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요 굉장히 고요하대요. 어느 한 사람 찍소리 안 한대요. 촥하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12시 딱 넘으면요 그렇게 고내게 자고 조용했던 다 들어놓던 환자들이 현지 환자들이 숨이 눈을 뜨고 다 일어난대. 전부 다 일어났는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귀신의 역사인가 봐요. 다 일어났는데 일어나 앉아가지고는 조금 있으면 이제 12시 반 정도 되면 일어나면은 한 사람이 그 중에서 또 대장이 있대요. 대장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또 제일로 계급이 높은 귀신들이 있는가 보죠. 그 대장 귀신이 있는가 봐. 그것이 탁 일어나서 걸으면 다 따라서 똑같이 걸었는데 이 복도에서 저 복도까지 새벽 3시까지 우르르 갔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우르르 뛰어갔다 또 우르르 갔다 우르르 막 돼지 목단소리 무슨 짐승이 죽어갈 때 비명소리를 내가면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우르르 우르르 그 뛴대요. 그리고 이제 또 4시 5시쯤 되면은 또 언제 그러냐는지 저게 또 다 잔대. 하, 소름이 끼친대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의사가 귀신 들어가고 정신병원 간호원이 귀신 들어가잖아요. 아, 귀신들이 우글거린 데서 사는데 정상인이 귀신들 속으로 살면서 정상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다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 가다가 제각이나 어디 그런 데 보게 되면 아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저거 뭐냐 그냥 나무고 그냥 돌이야 저거 그냥 저 돌로 깎고는 부처고 나무로 깎고는 부처야 저런 거는 뚝뚝 깨버려도 되고 아무리 안에 저거 같은 건 그냥 목을 잘라버려도 돼 그렇고 해버릴까 싶어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고 입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소리도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왜 생기냐면 딱 가르쳐버리면은 아 그래 그런 거 뭐 소용없어 거기다 오줌 싸버리자 그까지 그거 해버리고 그러다가 귀신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귀신의 매개체라는 귀신의 매개체 귀신이 임재하고 거기 귀신이 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경배받는 귀신이 경배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매개체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런 거 상가 조심해야 돼. 상가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소용없어까지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 저런 거 소용없어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볼펜도 여기다가 세워놓고 신이라고 받으면서 빌면은 여기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볼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우상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도 가려서 가야 되고 하는지도 우리가 가려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래서 항상 우리 삼촌이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둘째 동생이 삼촌이 있거든요.
성냥개비를 세워놓고 빌어도 거기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냥개비를 놓고 빌어도 신이 임한다고. 그래서 귀신놀이에 대해서 나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귀신놀이 얘기를. 아, 인형을 만들어놓고 인형에 신이 임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요, 다 귀신이 임하게 돼 있어. 사람이 초청하게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초청 안 해도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눈이 벌겋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니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안 가요? 경배받기 좋아하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절대로 장소도요, 장소 구분 잘 해야 돼요. 뭐 음악 콘서트 같은 데 가보세요. 음악 20대 막 애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막 미쳐 돌아가 버리잖아, 가수와 함께. 그러면 그때 동영상 찍고 사진 찍을 때 보면 진짜 생전 모르는 시커먼 사람들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 것이 귀신들이 같이 활동을 찍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음악 좋아해갖고는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 이 신앙 외에 다른 데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 있는 것 외에는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저때 내가 이계명 내가 초점 잡을 때에 이것을 얘기한다고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요. 깜빡이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처럼, 아,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나무고 돌인데, 뭐, 저 발로 차버리면 어때, 저거 그냥. 대가를 갖다 도끼로 찍어버리면 어때, 저기다 오줌을 싸버리면 어때, 저기다 오물을 부숴버리면 어때, 갖다가 쓰러뜨려버리면 어때, 그렇게 할까 봐서 내가 저부터 얘기하려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절대로 그렇게만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북쪽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섬기고, 남쪽은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을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변조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행이나 의식이나 모든 형식을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여서 하다가, 우에는 아수르 칼을 맞고 남쪽은 바벨론 칼을 맞고 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자격들이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도 없어. 너무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고, 가나안 땅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땅을 탁 점령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온 뒤로도 그냥 계속적으로 장악해가지고, 바벨론, 메데파사, 헤일라, 로마,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장악하다가, 1948년에 가서야, 북쪽으로 따지면 2700년이 되고 남쪽으로 따지면 약 2600년 만에야 그 나라를 찾은 거 아니에요.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계명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방천지 다 섬긴 자 섬긴 거. 근데 이상한 섬긴 곳이 있는 곳에는 물맛도 떨어져. 물맛도 없어요, 그거. 거기 가서도 나오는 물도 먹기 싫어요. 물도 숭배하고 계곡도 숭배하고 나무도 숭배하고 돌도 숭배하고 다 숭배해서 꼭 그런 데마다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꼭 점쳐놓듯이 자기시 그런 데마다 꼭 불상 갖다놔. 이거는 우리 거야. 여기 골짜기도 우리 거야. 요 좋은 나무도 우리 거야. 경치 좋은 거 이것도 우리 거야. 한 거 꼭 자기들 것을 지정해 놓은 것처럼 갖다가 꼭꼭 해놔요. 근데 거기에서 물도 먹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아무리 목말라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치 좋은 데 가도요. 볼만한 곳이 없어요. 볼만한 곳은 귀신이 다 차지해버려서. 다음에는 성경에서 두 종류 우상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플러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섬기는 우상. 또 남쪽은 그냥 이방인들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우상.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가? 하나님 형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면 왜 안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산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그래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한 것이 좋겠어요? 명령 지키지 않은 게 좋겠어요? 명령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야 좋겠지요.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살게 되면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는 거예요. 그 축복은. 그래서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아무 하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상부잖아요, 상부. 상부 지시대로만 해나가면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이거 하지 마라 예. 저것은 해라 예. 그 상부 지시대로만 살아가 버리면은요 아무 하자가 없이
그대로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천국 가버려요. 고속도로로 천국 가버려요. 구소련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1918년에 태어나갖고 2008년에 90세 나이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사람은 아니에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던 사람이고 러시아의 소설가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양심으로 부를 정도로 참 유명한 사람이 이 안드로드 솔제니친이에요.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을 때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스탈린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탈린을 보게 되면은요, 스탈린이란 이름은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스탈린이란 말은 강철의 인간이다. 강철 같은 인간이다. 철통 같은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본명은 이오시프 주가시빌리인데, 네 이름은 스탈린이다. 강철의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레닌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농민 집단화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농민도 있고 중농민도 있고 대농민이 있잖아요. 대농민들은 큰 평화지대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쌀을 많이 심어서 내고 자기 먹을 것만 놔두고 내주면서 쌀을 팔잖아요. 중농민도 농민도 그러고 소농민 같은 거는 우리들이 먹을 것만 그냥 자잘하게 지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집단 농민 정책을 써요.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집단 농민 정책을 쓰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스탈린이 숙청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정정만 해도 350만 명을 숙청을 했고 학살된 농민이 1850만 명이나 됐어요. 1850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2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스탈린이. 거기다가 조국 수호라는 분으로다가 죽인 사람이 2600만 명이라 그러니까 약 4800만 명을 죽인 사람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갖다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지만 이 스탈린은 48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서 최고의 기록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1994년 3월 5일 날 조선일보 나와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옛날에 그것을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이 스탈린이 철퇴를 휘두르는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스탈린을 좀 비판을 했는데 편지까지도 오고 가게 되면 다 뜯어봐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주는가 보죠. 감시망에 걸려가지고 그때 포병 대위가 되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가 돼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8년간을 하고 또 고향으로부터 또 3년 동안 유배령이 내려져가지고 또 3년을 또 유배를 하고 나오고 거기서 풀려나와서 중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수용소 군도 1914년 8월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것이 프랑스에서 그 책이 막 이 사람이 쓴 책이 기재가 되면서 20년 동안 미국으로 강제 추방해버렸어요. 미국으로 20년 동안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미국으로 강제 추방이 돼버렸는데 이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정말로 지상낙원이 이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소련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상낙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살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가 정말 그립다. 뭐가 그립냐? 상부 지시가 그립다. 소련에서는 70년 동안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정부 아래 살면서 상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케비지에 데려다가 그 많은 사람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케비지 문은 들어가는 문은 나오는 문은 없다 할 정도로 그 2천만 명을 고문시켜 죽인 곳이 바로 케비지예요. 상부 지시에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였는데 이 솔제니친이 상부 지시가 그립다는 거예요. 소련이 그립다. 자유가 있는 미국이 좋지 왜 소련 공산국이 좋으냐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솔제니친이 하는 말이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 와보니 생존에 대한 번민과 갈등으로 고민이 많다.
공산주의 소련에는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선택의 고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더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걱정 없이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여튼 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다음에 무슨 일 할까, 이 직장 들어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직장으로 옮기고 또 갔다가 다음에 어떤 직장 가지. 그 살기 위한 그 생존에 대한 근심 걱정은 없다,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능력만큼만 살아야 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생존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다. 그래서 상부 지시가 그립다는 거예요.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은 잡혀 죽을 일도 없고, 어디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자기 생애에 대해서 걱정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이 돈도 주고 나 정부에서 뭐 살 집도 주고 좋았지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능력만큼 살아야 되고 또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그거예요. 그냥 북한에서는 많든 적든 그냥 배급 줘버리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와가지고 북한을 그리워하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북한을 그리워해. 아 그래갖고 남한에 왔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다시 북한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넣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소련 모스크바에 부흥집회를 갔대요. 부흥집회를 갔는데 그거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소련 백성들은 70년 동안 공산주의 정부 아래 살면서 상부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캐비지에 들어가서 그 수천만 명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어갔는데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소련이 거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머릿속에는 상부 지시에 대한 그 관념이 빠지질 않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소련 사람들이 코나 이마에 파리 감겼는데 왜 파리를 안 쫓냐. 상부 지시가 없어서. 상부 지시가 없어서 파리를 안 쫓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부 지시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아직도 못 보고 있다.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부 지시에 대한 그 관념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다. 왜 팔을 안 쫓냐? 상부 지시가 없어서. 그래서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래라 저라면 간섭 같고 우리에게 자유를 안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요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생명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자기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범민해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자기 생활 할라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지만 결과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이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다. 아버지 간섭을 벗어나는 거다. 해가지고 떠나갔지만 가서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상부 지시대로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병든 몸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지시대로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우리도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해라. 갈등이 없어지잖아. 갈등이. 아 내가 이제 사발이 타고 가다 온. 사발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째 넘어가다가 그대로 꼬라박아 버렸네. 그것이 그냥 내 등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나는 크게 다친 줄 알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일어나라는데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어디가 막 다 부셔져 버린 것 같아. 지나간 사람이 둘러서가지고 아 119 불러준다고 뭐 구급차로 불러준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사람 오기로 했다고 가시라고 해놓고 나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다친 데 별로 없으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그걸 끌고 와서 가라고 그 왔잖아요. 진짜 아무래도 다친 데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진짜 못 일어났어. 이런 데 막 깎여가지고 살점이 깎여서 피는 나고 이런 데 다 깎이고 하긴 했어도 아, 나 크게 다치면 아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대로 길거리에 그냥 뻗었지요, 그냥. 애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 이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 여쭤보면은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상부지시대로만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돼. 저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이 더 나을까? 아, 이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것이 좋을까? 이런 일이 가야 되나? 아니면 저리 가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이걸 안 해야 되나? 이거요. 갈등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내가 뭘 해야 되나? 갈등이 무섭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요. 갈등 해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갈등도 없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 나라 내 의만 구워 구해. 어떻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을 지킬까. 내가 이제라도 죽더라도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만 굳게 가져.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겠냐? 뭐 귀가 있어서 못 듣겠냐? 손이 없어서 못 구하겠냐? 너희들 불에 있든지 큰 물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를 만들었어. 뭐가 문제인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대로 성경대로 순종의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능력은 의심하지 마라. 내 지혜 의심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야 그들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 못되게 하는 거 봤냐? 뭘 아끼겠다고 자녀들에게 아끼겠냐?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다니까요. 하나님 상부 지시대로 상부 지시대로. 솔제니치님 말이죠. 아무리 자유가 좋은 미국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있어도 눌러 가나리 가면 갈수록 조국이 그리워. 물론 처자식이 그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다리 가면 갈수록 그 세계가 좋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생존 경쟁. 그리고 또 그 삶에 대한 범민과 갈등?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상부 지시대로만 살고 주는 배급 받아먹고 살면서 그냥 또 정부 공무원으로 있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살면 돼. 그러다니까 말이죠. 그 상부 지시가 그립다. 상부 지시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립다. 처음에 조국에 있을 때는 조국을 많이 비판했지만은 와서 보니까 점점 이 자기 나라보다 더 단점이 많이 보여. 그러다니까 어떻게 되면 조국을 위하는 글, 또 조국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안내하는 글, 그 길만 쓰니까 그쪽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돌아가서 자기 조국에서. 결국 2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조국에서 죽었어요. 솔제니친이. 그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은 세상에는 물론 만족이 없지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만족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내 육신의 삶도 다 책임져 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가르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그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떠올라서 일어나서 가자. 여기다 또 진쳐라. 조금 있다 또 가자. 언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몇십 년을 머물러 가면서 땅 파고 일고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아마 농사지에서 심어놓고 거두기 전에 또 가자 하면 다 놔두고 가야 될 거예요. 또 거둘 때쯤 되면 가자 하면 또 거두기 전에 가야 될 거고. 진을 갔다가 42번을 진을 쳤어요. 40년 동안에. 그러니 어디 정착하고 있어서 포도나무를 기르고 농업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주시고 막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가 콸콸콸콸 터져서 그 좋은 생수를 마시게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들만 순종해. 내가 가자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고 이러면 이러고 그러고만 해. 그러냐 너희들 책임져 줄게. 다 책임져 줬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로 책임져 줬어요. 생수로 책임져 줬어요. 그 영혼과 그 육신의 생명을 책임져 줬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걱정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련의 그 러시아의 소설가 그 솔제니치처럼 우리도 상부 지시만 생각하고 상부 지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우생화 우리의 친정한 조국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죠. 하나님과 함께.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자유다. 마음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게 자유 같은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 때 네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팍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죄를 증폭시키는 거고 더 증가시키는 거고 심판을 초래하는 거야. 그게 자유겠냐? 그게 자유가 아니지.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대로 살아. 진리가 뭐냐?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살면 너희가 구원 얻어. 성경대로 살아. 내가 너희 다 책임져 줄게.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럼 영혼도 천국 가고 우리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고 그것이 진리야. 그것이 진리.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돼. 진리를 알고 살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얻지. 영혼의 자유를 얻지. 신앙의 자유를 얻지. 진정한 자유가 그건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은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상부 지시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살면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유인지를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상부 지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만 살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내 영혼을 보장하고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건강을 보장하고 그러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남주천 장수여서 우리 카페 식구 나신방 식구 작전기도 오는 사람들 어쩌든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잘 새겨듣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항상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혈기감정 교만을 죽이고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걸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 천국에 입성해서 마지막 우리의 궁극이 정말로 저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